어떻게 이제는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시에 4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설이 될 보험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응급실 내원비 금융감독원에서 비응급실이죠. 내가 응급한 환자로서 응급실에 가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만 받아도 응급실 가서 의사 눈빛만 봐도 40만원 통원이나 입원시에 구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D사, S사 혼합설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D사 같은 경우는 간편 유병자나 성인 통합 혹은 자녀 어린이 보험 모두 다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비갱신형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누적 안보는 최저보험료 15,000원으로 어린이 보험 자녀나 혹은 성인 통합 간편보험 모두 다 20만원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한 DS 플랜으로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 보험왕이 10월 중순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없애라는 내용과 함께 정말 유튜브에 올려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 가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급실 내원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 정말로 11월 1일부터 상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파서 혹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저녁 때 응급실 간 다음에 일단은 병원에 갔을 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만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0만원은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내일 화요일날, 내일 18시 오후 6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실 40만원 이제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더 많은 응급실 내원비를 가입을 원하신다면 K사, M사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사와 D사는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K사와 M사 같은 경우는 5만원까지 비응급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S사와 D사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틀밖에 안 남을 전설이 될 응급실 내원비 그 전에 미리미리 꼭꼭 준비하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